You are watching video at Impoli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할마이 여기 계셨습니까? 아이유 야 할마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어드럽게 왔니? 일없는 거 맞대요. 할마이가 여기 계신가 싶어서 와봤대요. 아이고, 너 근무시간에 이거 농땡이 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할마이. 어디 호텔에서 소처럼 일만 시키겠습니까?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디요.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자리 비워도 돼. 아유, 할마이. 고궁 호텔의 왕이 할마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할마이 농땡이 피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할마이 건강을 위한 복지 시간이다 생각하고. 거기 가만히 딱 계시라요. 할마이,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길에 시원하다. 어우, 할마이, 많이 뭉쳤습니다. 응어리가 너무 커서 길에? 뭉친 게 하도 오래돼 나서 길에서 길었다. 할마이, 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뭐야? 오늘 왜 그러지? 정신 차려. 리문성 씨. 네. 어디 왔어?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 편하게? 일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이 편합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앉아. 맡길 옷이 있으면 얼른 주시라요. 내래 그쪽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투리 좀 그만 쓰고 무슨 말입니까? 사투리 그만 쓰라고? 아니다, 계속해 봐. 알고 보니까 더 신기하네. 너 연기 잘한다. 계속해 봐. 리문성 동무. 얼마나 연습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냐? 긴장하지 말고. 내가 내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걸로 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낙원 쪽 사람도 아니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으니까. 앉아. 앉으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말투는 또 이거대로 신기하네. 용건만 간단하게 하시죠. 그래.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덕분에 박세연이랑 결혼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맨 처음 나타났을 때는 참 꼴보기 싫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네니, 은 응? 세상 일참 몰랑, 그렇지. 아무튼 고맙다. 아니, 그쪽한테 감사 받을 일 없고. 아니야, 받아줘. 내가 너한테 고맙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연극.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적당히 하고. 나대지 마라. 이건 경고야. 잠깐, 저건 가져가야지. 아무리 가짜라도 할 일은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결혼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이건, 충고입니다. 이렇게 단둘이 얘기하는 것도 오래간만이네. 그러네요. 참 대단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구먼? 아니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야?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자네도. 그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실장님께서 만든 그 무대에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올라와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무대가 온전히 끝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아이는 고용된 배우야. 이 집안 식구들하고는 남이고, 자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던 친구지.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했고, 내가 그렇게 하겠네. 다시 원래대로라. 그게 가능할까요? 차라리 그놈이, 세연이 동생이라고 믿었던 그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 완전 남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편해요. 손톱 아래 박혀 있는 가시처럼, 이러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 공알치기 말입니까? 골프가 공알치기야? 네. 아니, 부부 동반 모임 하자는데. 상직, 걔가 보나마나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뭐. 많이 불편할 거 아는데, 앞뒤 타임 전부 부킹 잡아놨다고. 우리 6시 같이 가자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거절을 왜 합니까? 같이 가면 되죠. 그래. 마침. 내 네,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깟 공할치기 뭐일 없습니다. 아이 우리 동지는 아직 안 왔는데. 나랑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짓을 꾸미는 겁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지 않을 텐데. 저. 이번만 모르는 척해 주시죠. 지원 언니를 위해서라도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이번만 장단 맞춰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샷. 남쪽에선 공할치기는 처음이어갖고, 어, 뭐야, 잘친 공. 어, 대박. 진숙동지효 쇠채 한번 시원하게 휘둘러보시오. 어? 예이씨. 오늘 참 운이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 대박. 아윤컵도 오늘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공이 아주 공알치기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요. 진짜 처음 치는 거 맞아요? 곧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쪽에선 처음 치는 것이라고. 네. 잘 모르시나 본데? 북에서도 공알치기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기러티. 진숙 동지교 오늘 아주 잘 맞더라. 어머, 상지 언니. 상지 언니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있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언니 하버드 가겠다고 계속 공부하다가, 끝까지 못간 걸로 들었는데, 이제 유학생활 접고 한국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보, 아니야. 너 하버드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설명을 좀 하자면. 하버드. 졸업. 언니, 그러고 지낸 거예요? 어머, 내가 눈치가 없었네, 언니. 미안.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은데. 너 부르던데. 상지 언니라고, 상지. 뭐지? 누구지? 곧 하버드가 아니어서 어쩝낼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이 다 레크레이션 아님니까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오 잡니까? 들어가십시오. 야, 너 잘한다. 야, 리문성이. 자본 주에 물을 먹었어도 주먹은 녹슬지 않았구먼 길에 할마이 만났네. 뭘 이렇게 놀라? 내 찾아서 난리 죽이던 아세길에. 돈 냄새만 맡으면 제 오장육부도 까줄로 많이니 자금순 회장 할마이 집 앞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더라겠냐내 시간이 많은 줄 아네. 그게 무슨 말이네. 장진숙이. 장진숙이가 뭐? 내그 동무한테 필요한 간. 그거이 찾아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숨씨 좋고 인물 좋은 아새끼래. 어쩌다가 돈 냄새 맡고서. 미친 듯이 돌아당기는지 알아봤더니.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지 않겠어. 내가 손쓰면. 딱 맞는간 찾아주는 건 일도 아닌데. 전과 십범의 살인자도 내 손만 거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수 있다오. 그런 능력자한테 가니고 신장이고 찾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갔어 내, 내 말을 어떻게 믿네? 리문성이. 장진숙 동무 살릴 수 있는 시간에 살려야지. 안, 길에. 단이 있어도 돈이 문제라서 내가 말 안했던 거인데 너한테 이렇게 위대한 할마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 진작에 손 써줄 걸 그랬다오. 단덩이 100개라도 사줄 수 있는 할마이가 옆에 있는 거? 그 염라대왕도 장진숙 동무 데려갈 마음 없는 거지? 금광에서 헤매지 말고 날래돈캐 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취재는 충분히 했고, 이제 기사 준비 중이에요. 최대한 빨리 내주시죠. 배포 전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일 나가는 건 낙원 그룹의 숨겨진 손자에 대한 기사일까요? 총집애인님의 결혼 기사일까요? 결혼 기사 준비하세요. 기사도 단가가 있는데 겸사겸사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 여기서 돌아서면 세준이 사랑은 얼굴 못 봐요. 우리 호텔 관련 정보 독점으로 제공할게요. 온 퍼스트 옵션. 약속하신 거예요. 네.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고민은 그저 결론을 피할 수단밖에 되지 않아. 난 답을 들어야겠어. 그래, 하자. 하자고, 우리 결혼.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낙원 호텔 총지배인인데. 식장은 우리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걸로 하자.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전담 플래너 배정해 둘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레인지 하고. 한, 간단하게 하자. 너도 잘 알잖아, 너네 집안 사람들. 나 싫어하고, 우리 집안 무시하고. 좀,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걸로. 또할 얘기 있어? 없어, 지 금은 그래, 그럼 생각나 는 대로 또얘 기해. 그럼 이만 갈까? 뭐 해? 안 보고? 어, 할머니 한테 한번 보여 드 리고, 싶 더라고. 어쩌면 행복 했을손 자랑 손자 며느리 진숙 동지, 왔어.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탁물이 많냐?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래도 어떡해. 해야지. 완전 호텔 직원 다 됐네. 그러게. 야, 나도 요새는 내가 배우인지 호텔 직원인지 헷갈려. 나도 영 헷갈린다. 뭐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고 보니까 너 극단에 왜 들어온 거야? 갑자기 해규 아이 돈 노후 유아. 너 정체가 뭐야? 난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어. 어릴 땐다 그랬지. 남들은 "이 어렵다, 이 어렵다." 이 하는 게난 그게 쉽더라고. 좀 재수 없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변호사 하라고 하고. 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이왕 할거 빨리 하는 게 좋잖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춤 주교 고물 대학까지 싹다 월반해 버렸지. 야, yeah. 너너 찐이었구나. 그렇게 로스쿨까지 싹 마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해본 게 없더라고.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날 모르는 데 가서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극단 재밌잖아. 연기도 재밌고, 연극도 재밌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도 신나고, 그러니까, 그냥 추억 만들기? 왜? 오빠는 연기에 진지한데 난 아니라서 기분 나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넌 그냥 추억 만들기였는데, 내가 급발진해서 너를 너무 큰일에 끼어들게 한거 아닌가? 좀, 좀 미안해지네. 미안해 할거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또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왜 좋아한다 생각해? 응. 음, 뭐가 좋아서 하고 있다 생각하냐고, 이 연극. 알됐다. 아, 그만하자 가서 발이나 닦고 자. 야, 야, 얘야 말할 게 말할 게 뭔지 알았어. 돈, 돈 때문이지. 야, 우리가 조금 많이 받기는 해. 야, 꺼져. 뭐? 꺼지라고. 혼자 있고 싶었는데 왜 와서 그래 빨리 꺼져 야. 알았어. 빨리 갈, 가라고, 가. 조용히 해? 너는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그 성질머리부터 고쳐야 해, 성질머리부터. 뭐? 너 이리로 와안 가? 갈, 갈, 가, 갈, 갈, 가. 가, 가, 가. 아, 깜짝이야. 언제부터 계셨어요? 음. 너 공부 잘했다는 얘기 때부터 다 들으셨겠네요. 모두 의도치도 않게 다 듣게 됐네? 윤희야. 어떤 누군가가 정교하게 초콜릿으로 고양이 인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그게 초콜릿일까? 고양이 인형일까? 초콜릿이죠. 그렇지. 그걸 알면 초콜릿이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초콜릿인지 모르고 입에 대지도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초콜릿이 아닌 거야? 그냥 고양이 인형인 거지? 눈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춥다. 나 먼저 들어갈게.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만 알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황 파악하셨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취재하는 걸 영업 방해로 집어넣겠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거라도 남겨야지. 박세연 총지배인 보통이 아니던데요?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서 빠질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박세준 이사님. 별일 없습니까? 리문성은 잘 데리고 있죠? 네. 아, 응, 그럼요. 아, 이사님이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면서요? 그래서 우린 그냥 조용히 있었지? 조만간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부만 내려 주십시오. 예, 큰일 났다, 이거. 아, 가만 있어봐. 아, 형님. 박세준이가 리문성이 찾는데 움직이려나 봐. 그래. 알았다. 데리고 있다고 허세 부리긴 했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 꼴통 새끼 위검... 이거, 이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내 일이잖아. 아, 응. 그렇죠. 뭐든지 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어. 이 꼴통 새끼우 잡히기만 해봐라. 자. 은교 본인 거야 내가 뭐두잔 마시려고 갖고 왔겠어? 고맙습니다. 진심 이불킥하고 싶은 표정인데 지금 뭔데요? 문성이 그 자식이 제수씨 속 썩여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아니야, 흥 속상한 얼굴인데. 일 없습니다. 아니그 자식은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스위트가이처럼 굴면서. 제 와이프 속은 왜 이렇게 썩이는 거야? 내가 그 자식 참교육 한번 시켜줄까요? 찔레꽃 피는? 남쪽 나락, 이 노래 뭐진 제목이? 어. 찔레꽃, 예 말입네까? 찔레꽃이구나. 제수씨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실에서 불렀던 거? 찔레꽃. 네. 이별가를 불러. 한 20년. 음, 한 20년 만인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그렇게 불러 주는 게 사람아. 아이고, 잘한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노래 들을 때 그렇게 박수 치면서 듣는 사람인 거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노래 부를 일 없었고 우린 어느새 어른이 됐고 그것도 사이가 좋지 못한 어른들. 일찍 좀 오지? 네. 그대들이 일찍 왔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좀 달랐을 것 같고? 그걸 보는 우리 할머니는 또 백세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워. 찔레꽃 피는 남쪽 나라. 행사. 예, yep, 할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들이 합심해서. 행사를 한번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벤트. 이벤트 하자는 거지, 지금. 예, 이벤트. 아, 뭔가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드리는 뭐 그런 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우리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뭐 하나 챙겨드린 게 없어? 저도 여와서 생각해 보니 마찬가지라. 모두 뭐, 어디 좋은데 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다, 아니다. 할머니 몸도 아프신데. 어디 멀리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네 아니 그러면 자기는 뭐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어 네안 그래도 계획한 바가 좀 있긴 합니다 야이 뭔데 이러니 잠시만요 조금만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눈 뜨시면 안 됩네다 할마이 아이고, 자중 하나, 둘도 세도 짠. 아닌 이거이 다뭐이가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굳이 말하자면 금순 에스테틱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걸로다가 뭘 하려고 그래? 일없슨 내다 할마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냥 작게 행사 하나 차려봤습니다. 저희가 변변찮게 해드린 것도 없고 할머니 모시고 나가자니 힘드실까 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참뿅할 일도 없다 겠네요. 할머니도 오늘은 풀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노온도는 어떠세요, 할머니? 아. 좋구나, 좋아. 마사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시원하구나. 압은 어떠십니까, 할머니? 야 너는 어드렇게 사흘에 피죽한 그릇 못 먹은 아이같이 매가리가 없니? 좀 세게 해라, 세게 해. 아. 세게요. 세 개요. 세개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이고, 중간, 중간, 중간. 중간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기렉, 기렉, 아이고, 좋다. 좋아요, 할머니. 응. 동서 잘한다. 아이. 너는 제주가참 좋구나. 요걸로 중국에서 솔찬히 재미 좀 봤습니다. 어? 기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 손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손에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랬구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낼까? 이쁘다. 요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타낸 겁내다. 음, 그랬었구나. 사계절이 지나고 또 사계절이 지나서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할마이가 계속 여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봤습니다. 아가, 그러고 보니 너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를 못했구나. 내가 어떤 아이인지 더 알고 싶구나. 그럴 시간이 나에게 남아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구나. 회장님,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할머니, 다음 순서예요. 아, 뭘또 해?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뷰티 살롱 차렸어요. 오늘만 영업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재밌는 거 하면서 저만 쏙 빼놓고. 오늘 손님은 우리 할머니 뿐입니다, 손님이. 직원은 많을수록 좋죠? 옷, 그럼 같이 하실래요?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요. 와. 이게 팽팽하게 펴준다고? 내말 듣고 보니 금세 짱짱해지는 것 같구나? 너희들 나이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 우리 할머니 얼굴 완전 빛나겠네. 야, 너희들도 절다고 방심하지 마라. 너희들 나이 때부터 관리 안 들어갔다가는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내가 다 겪어보고 하는 소리니까 새겨들어도 알았지? 네. 됐어, 그만해요. 어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언니요. 이리 와요. 그럴까? 오늘 하길 너무 잘했죠.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동서요. 아니죠.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이, 기특해. 기특해. 예뻐 죽겠어요. 아주. 그래요. 아이, 일없습니다. 그냥 할마이한테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건 우리 가족들이 챙겨야지. 안 그래요. 옳게. 고마워. 예. 그동안. 내가 널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날 기다리는 거였어. 미안하다. 미안. 미안해. 문성아. 오늘따라 내 할마이가 더 보고 싶구나. 할마이는 내년 행사에 다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른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래 죽도 얻어왔습니다. 할마이가 우리 문성이 이뻐하셨으니까네. 잘 키워주실 거야. 그렇지요 오만이. 내래 기렇게 서운케 말한 거이 본심이 아닌 건 알고 있대요. 오만이가 우리 문성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셨는지 관심도 없고 남쪽 식구들만 애달복달 사는 것 같아. 심통이 났었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죽으라 해서 죽는 그런 곳에 가족들 버려두고는 아주 번쩍거리는 성을 쌓았구나 길에 음 할마이 이봐요 뭐이네 뭐이네 사람들 많은 데서 뭐하는 겁니까 말투도 그렇고 옷 입은 꼴도 그렇고.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볼일 있습니까? 내래 복장이 뭐 어때서? 조심하라. 내 네, 리문성이요. 만납시다. 야, 야, 리문성이. 나라 아임, 이 자식. 야, 너, 가만, 내가 핸드폰 안 줬냐고요. 아니,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냐고? 아니, 그냥 내가 어디 있다, 뭐 어쩌고 있다. 뭐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놈 만나기로 했어? 누굴 만나? 박세준이. 뭐? 내 자리 이제 찾아야 돼. 와, 씨. 진짜. 너 이거 봤어? 뭘 보여줘야 보지? 보여줘, 보여줘, 봐. 밤, 대박이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래도 여기는 호텔이고 공적인 자리인데. 최소한 미리 연락 정도는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진짜예요. 뭐가? 이게 그렇게 급하게 뛰어올 만한 일인가? 아니, 그럼 당연하지. 누나가 결혼한다는데? 동생인 내가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동생. 누가 동생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안 한다면서요? 하기 싫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 아니,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냐고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너 때문에. 네. 내 동생 리문성이. 진짜 리문성이 아니었잖아. 진짜는 세준 오빠랑 연결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미 지고 있던 지분 싸움이야. 오빠가 추진하는 호텔 매각을 막으려면, 동제 지분이 필요해. 그렇다고 결혼까지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연애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필요에 의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닐까? 누나. 내 인생이야, 내 결정이고. 남이 뭐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으면 가봐, 나 지금 바빠. 어, 무슨 일? 알았어. 동서. 이모. 그 얘기 들었어요. 내일 온대요. 아가씨랑 결혼할 사람요 아니 그 배동재 그 사람 말입니까? 어디 회장님한테 인사 오려나봐. 아니 기사들이 워낙 찌라시가 많아서 반신반의 했거든. 진짜인가 봐요 이모. 너무 잘됐지? 그러게 진짜인가 보네. 차한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응, 음. 저기, 아니야. 누난, 기분 꿀꿀할 때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직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네? 누나, 이거 봐요. 떡, 긴거 봐와. 아까부터 봤어, 누나. 기분 꿀꿀해 가지고 표정이 그냥. 자, 먹어봐요. 빨리 먹어봐요. 뭐야? 음. 겉바속촉 아주 예술이네. 먹어봐요, 누나. 빨리 찹 먹어봐요. 맛있다. 누나. 뭐, 무슨 일 있어요? 재헌아. 네. 아니야. 괜찮아. 응, 괜찮아. 들어가자. 그래 결혼을 한다고? 네 날짜는 아직이지? 네나 때문에 굳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저 용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순리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네 할머니 길에 제가 회장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요 뭐 동재야. 내가 못마땅했던 적은 딱히 없다. 그저 겸 우리 세연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했던 게지. 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만 사람들을 공감하지를 못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 상철 실장이랑 마주쳤으면? 세연이도 이미 당신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겠네요? 아직도 뭔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요?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뭔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다 생각대로 되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 세연이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타이밍이 필요해요. 할머니와 우리가 따로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 내뭐 네, 하나만 묻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유 원하는 거 말입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딱히 나를 반기는 것 같진 않아서 말이디? 길에서 궁금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난그 호텔이 싫습니다. 호텔을 보면 괴로운 기억만 떠올라요. 할머니는 늘 얘기하셨죠. 등대 같은 호텔을 짓고 싶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등대 같죠? 어디에서든 보이는 등대? 팔아버릴 겁니다. 그 호텔. 만약 그쪽이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 집은 나한테 넘겨요. 비싸게 사주지. 아주 비싸게. 오. 그 돈이면 어디를 가도 평생 먹고 살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그쪽은 돈을 얻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런 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 내 자리는 없어. 길어구먼.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도 그 호텔 싫어. 아이, 자식. 자, 그럼 다 끝난 겁니다. 문자로 계좌 보내 줄 테니까. 됐죠? 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겠나? 회장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사라져 주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 내 자리는 없어. 아유규 씨 취할 거면 곱게 취할 것이지. 왜 여기서 난리야? 어이, 뭐. 어이, 뭐.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처마시라. 야, 말투 뭐야? 야, 너 어디서 왔냐? 이 새끼, 이거. 야, 술맛 떨어지게 여기서 폼 잡지 말고. 너, 너희 나라로 돌아간 이 새끼야? 여기 너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만하세요, 실장님.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야. Yeah. 그렇게 째려보면 어쩔 건데. 하지 마. 선생님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장난하나. 지금 사람이 세 명인데.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엉망이 돼버렸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사정이 좀 있는 친구라. 약속하지만 이걸로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람 들, 그 말투 가좀 이상하 다고 막말 하고 그러면 되 나？거참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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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질 좀죽 이라고 민마, 너 민마, 여기 내가 살던데랑은 달라요？막사람 때 리고 죽 이고 그러면 민마, 진짜 큰일 난다, 곰, 자식아. 내 네, 죽인 적은 없어요. 없기는 뚝 있다던데.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래. 알았어. 일어나, 일어나. 밥은 먹었냐? 야, 국밥에 소주나 한잔하자. 이럴 때는 그냥 그게 짱이다. 얄 가자 가자 성질 좀 죽여도 자식아. 우리가 더할 말이 있나? 왜 그렇게 생각해? 원하는 걸 얻었잖아. 상황 파악도 됐겠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휘두르지 않을 내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해봐. 세연이한테 내 지분이 필요한 게 확실히 이해가 됐어. 동생이 가짜니까. 그런데. 근데 왜 형한테는 내 지분이 필요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내 지분이 세연이한테 가면 형도 위험한 거 아닌가? 뭐야? 뭘까? 다시 잘 생각해봐. 찾았구나, 형이. 진짜 동생. 그 칼자루는 형이 쥐고 있다는 거고. 조심해, 형. 칼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팔자루를 놓쳤을 때 크게 베이는 거니까 간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래. 한번 설정이 되면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걸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그래. 하자. 진짜 할 거예요. 그만해. 할 거냐고요, 진짜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야.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아뇨, 싫어. 아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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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그, 원하지도 않는 결혼한다는 그게 말이 돼요? 싫어요. 넌 싫다는 소리밖에 못하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싫다는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나 하자, 우리. 좋아해요. 좋아해요, 누나.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해. 두 사람 어떤 관계야? 언니뷰 오빠 좋아해요. 전 도통 여자 마음을 모르갔습니다이 양반 아주 잘 찾아왔네, 전문가한테. 리문성이 돌아왔구먼, 길에. 할머니가 원망스럽지 않아. 남쪽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그냥 바다야. 리문성 씨.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모른 척 떠나줘요. 난 할마이에게 아픔을 주고 싶은 기라.